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 그 시나리오 모의해킹을 프로젝트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의해킹 실무 과정에서도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항상 이렇게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난 뒤에 그 시나리오대로 실습을 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야겠죠. 이제 웹해킹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시스템 해킹도 배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면 좋고 또 어떤 침해 대응 관점에 대해서도 배우시면 좋습니다. 모의해킹인데 왜 침해 사고 분석이나 어떤 포렌식이나 그런 것들, 악성 코드 분석 그런 것들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발고대로 시나리오 모의해킹이라는 것이 단지 해킹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방어가 하는 업무를 지금 현재 IT 보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모의해킹이라는 것들을 어떤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남는지, 혹은 그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방어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저희들이,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이제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나리오 기준으로 모의해킹을 하고 그거를 프로젝트로 낸다는 소리는 각각 인프라 영역별로 뭔가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크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의 의미에서 제가 많이 과제를 내주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포렌식이나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하는 그런 영역들 각각의 다른 또 업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업무들인데 사실 사용하는 기술들을 보면은 또 교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역에서 배우고 여기 영역에서 쓰고 여기에서 영역에서 쓰면은 요것들이 이제 다 서로 이제 교집합이 될수 있는 거죠. 물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정말 거기는 이제 슈퍼맨이죠. 그분은 그냥 슈퍼맨인 것이고요. 사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각각 업무마다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은 좀 교집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생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단지 자기가 현재도 모의해킹 하나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만 내가 정말 맞는가 그거를 판단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것들, 모의해킹 프로젝트나 아니면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침해 사고 분석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할 수 있는 거, 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 더 좋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다.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 책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인프라 구성하는 거몇개 있는데 최신 이제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VMware, EXX 가상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를 각각 영역별로 다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나 오픈으로 어떤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용하고 있는 그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완전히 축소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소를 좀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여러분들 그런 PC급 쪽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그것들을 이제 여기서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가상 환경 앞에서 방화벽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앞 뒤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IDS, 뭐 IPS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웹 방화벽이나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그 다음에 요것들을 통합적으로 각각 발생하는 그런 로고들을 나중에 어느 쪽에서 이제 통합 로고 분석이란 것들, 요즘은 통합 로고 ESM이죠. 통합 로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할수 있는 방법들 이제 스플렁크나 그 예제를 뒀어요. 스플렁크로요. 그 예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망 구성을 할때 여기에서는 그냥 동일하게 어떤 DMZ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부만 동일하게 다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마다 다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 따로따로 다 구성을 하려면은
이제 VM에서도 우리가 설정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요거를 다 구성을 하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다 하려면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이나 어떤 모의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적으로 이 안에서 풀이를 할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를 기준으로, 요 책을 기준으로 한번 망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망을 다 설치를 하려면은 노트북 사양이 적어도 한 16기가 이상 정도? 예, 메모리는 그 정도. 뭐 욕심나면은 더,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망을 하나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격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할수 있는 그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시나리오 공격에서 내부 시스템, 웹을 통해 가지고 내부 시스템 가는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APT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APT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을 다 찾아봐도 APT 공격에 관한 이야기의 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한두 권 정도 번역책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저는 강력하게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희한하게 이제까지 제거 IT 책이든 모의킹 책이든 아무튼 보안책을 하는데 제 책은 거의 추천을 안한것 같습니다. 제 책은 굉장히 이제 단일적으로 나오는 단일 주제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 모의킹 책들은 아직 제가 책을 강의는 하지만은 아직 책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여러 가지 사례들, 침해 사고 사례들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아마 책을 곧낼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강의도 없고 이제 뭐 백수이기 때문에요. 예, 몇달 동안은 백수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아마 글을 쓰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에는 잠깐 뭐 내용보다는 제가 한번 화면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건 사례부터 이제 어떤 이메일 정보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그런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침해 사고 APT 공격이다 보니까 제일 이슈가 이제 악성 코드 쪽이죠. 악성 코드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내부에 침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모의해킹이나 어떤 웹해킹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APT 공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 포렌지 분석을 할때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 쪽을 보여주면 좋을지 좀 금방 찾았는데 또 하다가 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참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표시를 해놓고 그랬네요. 바로 이거죠. 예, 이런 건데. 바로 여기 이 화면만 좀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이 잘 되어 있어요. 이 도식이 좀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메일 해킹 사례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도식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 프로젝트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PPT나 그런 것들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PPT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형태들을 이제 다운로드나 드로퍼, 이런 악성 코드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은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이 될 것이고요. 그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공격자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이제 포렌직의 한 기술도 들어가는 게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 분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기타 외에 네트워크 분석 같은 거나 어떤 기타 남는 로그에 관련된 분석이나 뭐 메모리 분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다 파트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APT 공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에서 우리가 봐야 할것 관점들만 이렇게 살펴보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웹해킹이나 그런 것들 책 같은 거는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추천해서는 이제 제외를 했어요. 웹해킹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조직에서 나오는 거, 뭐, 비박스로 활용한 웹 모의해킹을 여러분들이 구입해가지고 하셔도 되는 것이고, 기타 이제 웹해킹에 관련된 책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침해사고 분석과 관련된 어느 정도 APT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수 있는 책들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요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책을 지금 현재 요거 안 사면 거의 품절이 될것 같아요. 이제 곧. 예, 끝날 것 같아요. 예, 절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미리 그때 안 읽어도 미리 사놓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나 언젠가 이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놨는데 한 수십 번, 거의 수백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이제 조금 까먹으면 다시 읽고 표시된 것부터 다시 읽고 하면서 좀 강의 때 많이 활용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 책입니다. 해커 플레이북 두 번째 책인데 국내에 이제 번역된 것 중에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책이 좀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책은 절판이 됐고요. 두 번째 책도 언제 또 절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판매가 다 되면 절판인데 절판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해커 입장에서 공격 기법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도 칼리 리눅스 책을 썼지만은 물론 이제 저거 칼리 리눅스 책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으셔요. 지금도 강의할 때 많이 쓰이시는데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칼리 리눅스의 처음부터 이제 뒤에까지 이렇게 쭉 다룬 것이고요. 각각 도구들에 대한 쓰임들을 다룬 건데 요책 같은 경우에도 칼리 리눅스 기반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칼리 리눅스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요거 좋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 책을 보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형태의 책들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공격 기법, 어떤 도구이나 아니면 쓸만한 오픈소스 도구에 대해서 그것들을 모음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웹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시나리오 기반으로 내부 시스템을 침투를 할때 다양한 최신 공격 기법들이 요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책 같은 경우에는 꼭 보시되 이 안에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공격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많은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요책 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한번 공부해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조금 이제 앞에 공부를 했고 뭐 어떤 버프 스위터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책도 썼고 계속 이제 이 관련된 시나리오 모의해킹이나 아니면 칼리 리눅스 같은 거에 좀 익숙하니까 괜찮았는데 거의 대부분 친구들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익숙하지 않은 공격 기법들이 많거든요. 사실 웹해킹만 다룬 책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 정말로 이제 웹해킹에 대해서도 거의 다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뭔가 시스템 해킹 같은 거나 어떤 파워쉘 공격에 의한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악성 코드를 어떻게 제작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알고 싶어가지고 시나리오에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전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세 개의 책 이외에도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모의해킹 프로젝트에 할때 제가 참고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도 아 이런 책들이 있고 기회가 되시면은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은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이버 범죄 사례들을 계속 즐겨서 보시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 기반을 할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범죄 사례들. 이게 범죄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보안 뉴스나 이제 데일리 시큐 요거 이 뉴스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죠. 어떤 해킹 사고가 터진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보안 뉴스나 그런 데서는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회에서 나왔던 어떤 해킹 사례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아니면 제트넷 같은 경우나 제디넷 제디넷 같은 경우 그런 데서도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꼭 외국에서 외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해킹 사례만 여러분들이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번역단이나 국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거 범죄 사례들을 그럼 어떻게 수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구글 알림이를 많이 사용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킹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관련된 뭐 사이버 범죄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단어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 두시면은 계속적으로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사실이요. 앞에 책은 정말로 이제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울 때 보통 포트폴리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건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실습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게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정도 기술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나리오를 꾸준히 공부를 이제 공부보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그 시나리오별로 어떤 해킹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각각 인프라에서 어떤 반응들이 어떤 로고들이 쌓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구현한 것들이 보통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모의해킹 프로젝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세 권을 추천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범죄 사례들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